Times. 네, 코코엠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에피폰에서 베르베르게 다 나오는군요. 그리니 이제 에피폰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그리니에 대해서 그 재밌는 이야기들을 그리니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다가 이제 해놨죠.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니는 진짜 뭔가 참 아, 이 기타리스트끼리도 그렇게 기타를 사고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네임드들끼리 그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가격이 진짜 천정부지로 치솟는구나. 그렇죠, 뭐 이런 네.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니 모델은 저번에 저희가 USA에서 그리니 스탠다드 버전 한번 했었는데 예, 예. 머피랩은 그리니가 2만 달러예요. 2,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2만 달러면 거의 한 2,800 하는 거죠. 2,800 하는 거죠. 거의 3천만 원 돈 하는 예. 거죠. 네. 근데 그때 저희가 했었던 버전은 USA 버전이었고 450만 원대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 커크햄의 그리니가 그때 받았던 평가는 76.5. 그린 틴티드 세븐티스 마인드. 네, 고장난 거 아닙니다. 이거 멋입니다. 이런 걸로 저희가 한 줄 평을 드렸었는데 정말 어쨌든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많은 팬층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좀 마니아들의 기타 그린입니다. 그린이. 그린이가 오늘 이렇게 에피폰으로 나와서 지금 픽업 보면은 깁슨 USA 픽업으로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가격도 당연히 요 정도 가격이 나오겠지만 예. 메이드 인 차이나에다가 에피폰인데도 2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203만 4천 원인데 픽업을 보면은 깁슨 USA 그리니버커 네, 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커스텀 버커 59 그 커스텀 샵이랑 같이 협업을 했었던 그 기타를 이제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고급 에피폰. 예. 약간 사운드로 보면은 USA랑 좀 헷갈리게 할 만큼 사운드 세팅을 해놓은 그런 기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펙 살펴볼게요. 203만 4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0cm, 무게는 3.8kg고요. 두께는 약간 얇아요. 일반적인 레스폴이 49에 52가 보통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얘는 48에 50. 뭔가 약간 날렵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디가. 그러네요. 이게 네. 되게 날렵하네요. 좀 날렵해요. 네. 근데 이게 그 지난 시간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바디가 이제 살짝 날렵하니까 전체적으로 피지코를 조금 얄쌍하게 했나 했는데 12프레트 때는 83입니다. 네. 앞에서부터 두꺼워요. 굉장히 두툼합니다. 계속 두꺼워요. 약간 일반적인 레스폴이랑 피지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 답은 메이플에다가 트리플 A 플레임 메이플 비닐을 예. 얹었습니다. 멋있죠. 네.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시고요. 내게는 마호가니 커스텀 그리니 프로파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벌 오토매틱 스페이드 버튼이고요. 네, 맞아요. 네. 그라프텍의 43mm 너트 너비, 스트링은 010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인디언 로럴 지판 305mm 지퍼홍율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넥과 브릿지에 각각 그리니 버커. 그리니 버커가 네 개는 리버스드 마그네틱 폴래러티로 들어가 있어요. 네, 리버스 마운티드죠. 네. 그 우리가 맨날 그 저기 펜더에서 보는 R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러티. 예. 네, RWRP. 네. 브릿지는 그냥 제자리로 박혀 있고요. 예.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에피폰 튜너매틱 브릿지, 락톤 스탑바 텔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볼게요. 피터그린 기타 다이어그다. 아, 연습 좀 해올 걸. 요 소리가 제일 그 시그니처 소리죠. 이렇게 감기는 듯한 소리. 그러네요. 리버스의 네. 힘인가 봅니다. 웽웽웽 이런 소리 나죠. 어우, 슈퍼 페이저 톤이네. 네.
기분 나네요. 신나네. 아 좋다. 마샬이고요. 듀얼리스트. 우와. 확 변하는 게 아주 매력적이네요. 어, 그 진짜 매력적이네요. 어, 와, 좋습니다. 어떻게 좋지? 많이 듣고 있다 보면 에피폰이라는 걸 까먹게 되죠. 까먹게 되죠. 완전히 까먹었는데. 좋아요. 자 기대됩니다. 네, 지난 기... 시간에도 요게 아주 야, 기가 막혔단 말이죠. 기가 막혔어. 벌써 기가 막히다. 네, 기가 막히네. 아
아이 마샬게인 좋다. 아, 짱이다 이거. 마샬게인이 짝짝 감기네. 네, 이번에는 판정차. 야 이거 좋다. 야 기타 아, 좋다. 신납니다. 야. 네 이렇게 그린이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야 블루스에서 메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블루스에서 메탈까지 네. 알겠습니다. 오 좋은데 이거. 아 좋습니다. 이거 넥이 좀 두꺼운데 손에 꽉 잡히고 좋아요. 어 그린이 좋아. 그린이. 이게 진짜 에피폰이니?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피폰이니? 에피폰이니? 예. 그린이? 예. 어, 진짜 해볼게요. 에피폰이니? 폰이니? 뭐 이렇게 잘생겼어? 아, 잘 만드네요. 진짜 잘 만드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 80.5. 아, 이것도 뭐 에피폰 중에서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예요.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여기서는 사실 가성비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와야 되는데 꽤 나왔네요. 아주 높게 나왔네요. 여기서 18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오구도 그렇고 이 그린이도 그렇고 원래 이게 에피폰이 아니었으면 얼만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사운드가 어느 정도 그 재현이 돼도 가성비의 영역에서 확 점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위쪽에 어떤 상위 라인의 기타들이 없는 기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운드에 가성비가 이렇게 안 나올 건데 네, 그렇죠. 그게 워낙에 말도 안 되게 비싼 이제 그 전신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 위쪽에 이제 라인이 있다 보니까 레스폴 우리 오구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450만원짜리 아니면 2500만원짜리죠. 어, 아니면은 그쵸. 저 머필에 가면 1600, 1700 그냥 가고 이 그린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 위로 올라가면은 450만원 아니면은 진짜 뭐 2만 달러, 3만 달러 아니면. 2500, 3000 막 이렇게 네. 가니까 그렇게 가니까 이 200만원이라는 게 사실 그것 덕분에 엄청나게 네.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타들보다는 이 가성비에 대해서는 좀 메리트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난 시간에 커스텀샵 협업 오그 레스폴에 네. 이어서 2시간 연속으로 80점을 넘었는데 네. 에피폰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에피폰은 원래 80을 잘 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아, 네. 보통 한 70점대 뭐 중반 정도. 그렇다고 확 떨어지는 브랜드도 확 떨어지지도 않죠. 아, 네. 그 엄청난 그 가성비 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에피폰 대충 막 요즘 한 거 보면요. 이거 딱 보세요. 77.5 뭐 쓱쓱쓱쓱 가다 보면은 뭐 77, 77, 69, 77, 79, 79, 79, 76, 71. 네, 다 70. 그러니까 약간 70점대 한 중반, 중후반 이 정도 느낌인데 80점은 시원하게 두 개나 넘었습니다. 넘어가네. 좋아요. 이렇게 에피폰의 두 대 같이 보셨고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여서 이제 그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선입견이 좀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메이드 인 USA의 선입견이 생겨요. 다음 시간에 57 메이드 인 USA 940만 원. 이런 선입견이 안 생기나. 그 다음 시간 1249만 원. LI 메이드 인 USA. 네, 그 다음 870만 원. 아 그렇습니다. 팬돈대 870만 원. 네. 네 다음 시간엔 네, 선입견이 가득한 나라 USA 깁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